얘기. 야, 어떻게 하는 거? 안녕, 오랜만이에요. 장현이에요. 제 옆자리는 민나연씨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나랑 옹호도 타고 있고, 여기 보면 다현이가 타고 있고, 안녕. 인사할게. 안녕. 열심히 한번 미국 투어 내내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저래요.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리셨나요? 미션이지. 절대. Never. 근데 왜? 그냥 갑자기 그리고 싶어서. 이상한데? 미션 아니야. 미션인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지금 막 LA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지금 라면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라면 냄새 나거든요. 멤버들! 기습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세요? 저요? 진짜 살 때예요. 아, 기습 방문의 미션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다른 저 아니시죠? 네? 저 아니시죠? 네. 뭐 두 명일 수도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왜 왔어요?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여기 똑같네. 네. 언박싱 해주세요. 언박싱이요? 네. 아, 이거 제 브이로그 찍을지 하려고 아직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퀴즈만 보여드릴게요. 네. 옛날 수제 누룽지. 심심해요. 또 오세요. 또 방문. 기숙 방문. 장현 씨 방이 어디죠? 옆에 옆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따라. 그렇게 놀랄 일이야? 진짜 리얼해. 나 어땠어? 어떻게 놀랐어? 그냥 완전 이랬어. 미션이지! 나 또 재밌는데 안 해래. 아니야. 남의 방에 오니까 재밌네요. 그래요? 네. 다시 또 가볼까요? 어디로? 어디로 갈 건데? 나도 가봐야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불러줘? 아, 왜 안 놀래? 진짜. 어, 이 침대 두 개네? 아~ 여기 좀 깨끗하네. 아, 나 더 먹었어? 우와. 야, 너 언제 너만 시켜 먹었냐? 한입만. 야! 이건 내가 혼자 먹었어. 너 언제 시켰어? 혼자 시켜 먹었어. 하이. 하이. 맛있다. 나 이거 먹어도 돼? 워럴? 아, 소리 들려줄까? 야, 왜 이렇게 항문을 열어야. 너 한 번도 안 열었어? 열었는데? 왜 잠겨 있어? 절대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 어? 정말 너 같은 생각이다. 정말 너 같은 생각이다. 야, 너 앉아줄까 같이? 응, 앉아줘. 오케이. 너 자리 나와서 갔잖아. 여기 갑자기 왜 꽉 차? 멤버들은 밥을 먹으러 갔고 혼자 남게 됐는데 캐리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캐리어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저는 항상 스케줄표를 매년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의 일정들. 요런 일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먹을 것들이 들어있는 캐리어고요. 과자들과 밥들인데요.
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컵밥. 컵밥 가져가. 이건 승현이가 챙겨줄게. 여기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뜨거운 물로 햇반을 데펴야 되는데 데펴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번째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조끼. 여기는 한쪽은 다 옷들로 세트들로 많이 쌌고요. 그리고 너무 귀찮은 나머지 그냥 양말 이렇게 싸놨고요. 그리고 제가 네일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좀 네일 팁들을 이번 콘서트 때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예쁜 비치 사진이 있는데 뭔가 댄스 나라웨이 앨범을 연상케 하는, 그쵸? 제가 최근에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이 이제 방이 나오는데 댄스 나라웨이 포스터가 벽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컵밥을 먹고 싶었는데 뜨거운 물로는 햇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전자레인지 없지. 끓는 물이 없잖아. 끓는 물이 없는데. 짠. 지금 1시 반인데 첫 끼예요. 과연 제 입맛에 맞을지. 맛있네요. 이거는 감튀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감튀가 제 입맛이 아닌데? 너무 과자인데?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식파라 오늘 한식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맛있어.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안무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크라이퍼밍이 제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녕, 산타모니카 공연장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잘 있었다.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잘 구경했고. 안녕. 뭐야? 나도 안녕했단 말이야. 안녕했다. 안녕. 나한테 안녕한 줄 알았어, 너가. 산타모니카 안녕. 산타모니카 안녕. LA 공연장입니다. 안녕. 우리 되게 잘 붙어 있네. 그러게. 좀 떨어져 줄래? 야, 우리 둘이 붙어 있으면 이제 엄청 틀리는 거 같아. 정연아, 너 지금 머리 조명 파란색에서 흰 머리 같아. 봐보자. 아이, 바뀌었다. 잘 어울린데?
얘들아 지금 최종 리허설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리허설을 해보니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한다고 연습을 했는데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네요. 하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LA 첫 공연, LA 첫 공연이자 저의 첫 콘서트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영 씨. 미국의 첫 공연인데 되게 안 떨려 보이시는데,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뭐 기다릴 때까지 안 떨려. 근데 이제 이제 올라간다. 네. 그럼 이렇게 살짝 떨려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닌데 빠른데? 언니가 놀리니까 그렇지. 아니구나 그렇죠. 아니야 쯔위는 안 그래. 야 봐봐 이제 지금은 콜럼볼 친구가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대요. 찰스 힘내.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저 감성이 있어. 그러니까 혼잣말이 엄청 는 거야. 야 너 많아. 너 원래 많아. 야 원래 많았는데 더 는 거야. 아니야 너 많아. 더 는 거야. 너 혼자 봐봐. 허이. 아니 근데 여기서 혼자 있는 흐뭇하게 웃고 있어. 기대 안 느꼈어? 원래 그 너무 좋아. 혼자 있는 시간이 뭔가 너무 좋아. 좋아.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봤어.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하던데요? 긴장돼서 더 틀릴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더 신나서 잘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자. 많이 떨려요. 저는 첫 콘서트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데뷔. UVV로 데뷔하는 날이에요. 쓰리 데뷔잖아. 쓰리. 근데 하면 지역 베스트 프렌드. 아니 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지효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감이 없어. 성이가 아니라 감이 없어. 아니 뭐였는데? 뭐였는데? 와 이거 뭐지? 아 킹밥데. 와 이거 지금 약간 얼짱. 오 옛날 사이월드. 감성이야 밑에. 나 너 좋아하는 법 몰라. 뭐 약간 이런 거. 봐봐. 나 좋아하지 마. 그게 오케이.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좋아하지 마. 온다 온다 지효 온다. 그게 뭔지. 다시 take two. 그렇죠. 나 좋아하지 마.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좋아하지 마.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눈 보세요. 키라키라. 옷도 엄청 화려하죠? 오, 예쁘네요. 진짜요? 되게 눈물. 아련아련. 오늘 되게 화려하네. 아, 몰라. 여기는 되게 화려하지 않네. 가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화장을 하니까 엄청 뭔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실감이 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떨려요. 첫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예! 오늘 첫 LA 콘서트를 마치고 숙소에 지금 막 돌아왔는데요. 뭔가 팬들한테 뭔가 죄송하네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팬분들의 함성 소리도 듣고 그게 제일 힘이 많이 났었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너무 보였어가지고 또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두 번째 LA 공연이 끝났고요. 모든 기운을 다 공연에 다 써가지고 지금 녹초가 되어서 온 상태인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덜 틀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뭔가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어. 칭찬해! 잘했어, 정연아. 오늘은 제가 또 클렌징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촬영을 해서 뭔가 바로 씻을 수 있게 지금 딱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하나만 먹고. 자, 일단 다들 머리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묶죠? 오늘 다현이한테 뽀뽀 받은 거. 저는 속눈썹을 그냥 안 떼고 오일을 이렇게 해서 살살 문지르면서 떼어줘요. 팬더가 돼요. 이 팬더가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비벼. 눈까지 같이 비벼. 1차 세안 끝! 자, 이제 씻고 로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씻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머릿결을 이 정도만 알려줍니다. 뷰티인가? 이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이렇게 LA에
공연과 그리고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LA에서 또 두 번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건강한,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멤버들과 9명이서 콘서트를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짐을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Good night. 지금 여기는 달라스고요. 오늘의 메이크업 화려하죠? 달라스 원수분들만 볼 수 있는. 한국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한국 가면요, 우리 강아지 제일 보고 싶어요. 오늘은 마지막 공연, 20분 전 마지막 공연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아, 화이팅! 찾을 수 있게. 아, 너 왜 하지 말라고. 왜? 미션이잖아. 미숙 방문의 미션인가요? 미션이지. 너 지금 이게 미션이잖아. 이게 미션이라고. 미션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바로 내일 한국에 갑니다. 대박. 오늘 공연도 잘하고 올게요.